자, 답변을 드릴게요. 42페이지. 영장 1번이요. The solution is to regulate your devices as if you were on strict diet. 그 다음 2번요. Sticking to a fixed time plan allows your metabolism to adjust, thereby causing less hunger during the in-between paces. 됐을까요? 다음요. 1번 T, 2번도 T, 3번 F, 4번 T, 5번 F. 그 다음 1번은 under control, 통제하에 under control. 그 다음 2번 control 또는 regulate, control your smartphone use for your concentration. 그 다음 첫 번째 단어, 3번의 첫 번째 단어는 어려운 단어인데 erratic라는 단어입니다. 써보세요. E-R-R-A-T-I-C E-R-R-A-T-I-C. 그 다음 두 번째가 filtering. 세 번째는 strict. 네 번째는 train. 마지막은 focus. 그 다음 넘어갑시다. 영상 1번이요. Our gut instinct is shaped by a perception of something visible, which is so fleeting that we can be aware. 됐을까요? 그 다음요. 두 번째 거. When people see a situation in front of them, they quickly match it to a sea of past experiences and assign meaning to the information. 그 다음 1번 F, 2번 T, 3번 F, 4번 T, 5번 F. FT, FT, F. 그 다음 잘못된 표현은요. 1번에 4번이요. that을 위치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은 instinctive. 3번은 건너뜁시다. 3번은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자, 13번 가볼게요. 오늘 독해 나가는 거. 자, 아래 선택지 해석 써온 거 보니까 맞춰보세요. Increase moisture with annual rainfall in dry regions. 건조한 지역에서 rainfall, 강수입니다. 근데 annual이라고 그랬죠. 연간 강수. 연간 강수량을 통해서 습도를 증가시킨다. 2번, continue to prevent drastic changes in air moisture. 공기 중에 습도의 급격한 변화를 계속해서 방지한다. 3번, play a huge role in stopping the flow of moisture. 습기의 흐름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한다. 4번, distribute moisture evenly as air circulates around them. 공기가 그 주인을 circulate, 순환하면서 습기를 고르게, evenly가 고르게, 균등하게라는 뜻이야. 고르게 배포한다, 분배한다. 5번, equalize the amount of moisture of surrounding land areas. 주변 지역의 습도를 평등하게 만든다. 됐을까요?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재밌는 글이에요. 이거 아마 니네 그 뭐야 사회 시간에 지리 시간에 아마 배우지 않았어요. 팬 현상 들어봤습니다. 팬 현상. 미안합니다. 자, 가볼게요. When it comes to 얘들아 이거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랬지? 어? As for, as to, regarding, concerning, about이라고 했습니다. 뭐뭐에 관하여. 됐어? 이 점수만. 기후에 관해서 어디에 있는? 내륙 지역입니다. 대륙에. 대륙의 내륙 지역들의 기후에 관해서. Mountains, 산들은. Play, 답입니다. A huge role. 엄청난 역할을 한다. 뭐 하는데? Stopping, 멈추게 하는데. 뭐? 습기에 흐르는데. 자, 나 봐봐. 백영지 씨를 알면 좀 좋은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어? 메모? 어? 어디지도 뭡니까?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지도입니다. 맞죠? 무사? 미국 지도야. 이거 이거 어디 지도야? 우리나라. 나만큼 빨리 읽는 사람 없다니까. 알았냐? 아, 미국이라고 쳐. 어떻게 읽을 건데, 그럼? 미국 지도 그래봐. 미국이야. 알았죠? 미국에 어디 지역이냐면, 이 서해안 지역에 산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다로부터 습한 바람이 들어오겠죠. 첫 번째 산을 만납니다. 첫 번째 산을 만나. 그러면 이 습한 공기가 산을 타면서 위로 상승하겠죠. 위로 상승하는데 상승하면서 공기는 당연히 차가워지겠습니다. 너네 산에 올라가면 추운 거 알지? 그냥 상승하면서 어떻게 비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습한 물을 비를 뿌리기 시작해. 그래서 여기를 넘어갈 때쯤에는 어때요? 웬만큼 비를 뿌려가지고 여기서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해되니? 근데 산맥이 또 하나 큰 거 있다고 그랬지. 얘가 쭉 지나가. 지나가다가 더 큰 산맥을 또 만납니다. 그럼 올라가면서요. 또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비를 나머지 가지고 있던 비를 싹 다 뿌려버립니다. 이해되냐? 그러면 여기 이제 내려가는 공기는 습기라고는 죽도 없어.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여기가 뭐가 돼? 사막이 돼. 됐습니까? 비가 안 와요. 알았죠? 그 그림이에요. 이해되니? 내가 막 지리시간에 팬 현상이라고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아까 지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무슨 산맥이 있죠? 뭐 그렇다 쳐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알았죠? 습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비를 많이 뿌리는데 이 산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건조해진다. 알았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볼게요. A great example of this. 이것에 대한 엄청난 예는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다. 어디에? 미쿡으로 갑니다. Along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서해안을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제야. 그냥. 됐어? 네. 습도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air. 공기인데요. Moving from the Pacific Ocean. 아까 미국 지도 그랬었는데 여기 있는 게 뭔데요?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태평양으로부터 이동하는 공기. Toward the land. 대륙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일반적으로 보통 되게 갖고 있는데 엄청난 양의 습기를 공기 안에 포함합니다. 가지고 있다. 그냥 바다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당연히 습도가 많겠죠. When this humid에요. Humid, 단 알아두시고 습한 이 공기가 무브스 이동할 때 across land, 땅을 지나쳐서요. It encounters, encounter, 만나다 이거죠. 뭘 만났는데요? Coast, range, mountain을 맞춰야 됩니다. Coast 산맥, 아까 내가 산이 두 개 있다고 했지. 첫 번째 산이 바로 Coast 산맥입니다. 이걸 만났는데. 그러면 as they moves up,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요. Over the mountain, 산 위로 이제 지나가게 되면서 그 공기는 begins to cool, 차가워지기 시작하죠. 위로 올라가면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초래하게 됩니다. Precipitation이라는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강수, 강수량이란 뜻이야. 그냥 비를 내리게 한다. On the windward side of the mountain, 산에 windward라고 여기 해석은 뭐라고 써있냐면 풍상층이라고 그랬는데 바람이 위로 올라가는 측면이 얘기한 거야. 그냥 이쪽 측면에 비를 뿌리게 됩니다. 그냥 차가워지면서 비를 뿌리게 됩니다. 근데 일단 그 공기가 몹싸 정상까지 갔다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 upper side of the mountain, 산의 반대편 cold, 뭐라고 그러냐면 leeward side입니다. 바로 이쪽 면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편입니다. 위로 더 올라갔다가 아래 내려오는 이 리월드 사이드 쪽이라고 불려지는데 거기는 잃어버리게 된다. 엄청난 양의 습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여기 넘어오면서 비 다 뿌렸거든. 됐냐? 이거 습도가 당연히 없겠죠. The air, 그 공기는요. Continue, 계속해서요. 이동해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힛 때리게 돼요. 어디를? Even higher Sierra Nevada Mountain Range. 더 높은, 훨씬 더 높은 Sierra Nevada 산맥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산이 두 개 있다고 했잖아. 이게 더 큰 산이거든. 근데 여기를 또 이제 올라가면서 이 산을 또 만나게 되는 거야. 그냥 이 글을 딱 보니까 만약에 내 시에 들어간다면 뭐 조심해야 돼? 글 순서 조심해야 돼. 알았지? 글 사기 딱 눈에 보이지 않니? It is second uplift. 이 두 번째 뭐요? It is 이러한 두 번째 상승은 counts 초래하게 된다. 대부분의 남아있던 습기 아니 앞에 산 만나가지고 웬만큼 뿌렸거든. 근데 이제 남은 그 습기조차도 fall out the air, 공기로부터 fall out, 바깥으로 나와. So, 그래서 비를 또 뿌린다는 얘기죠.
Final time, 뭐 할 때쯤에? 그것이 리치, 닿을 때쯤에. 어디? Leeward side of the Sierra. Sierra. 이 두 번째 산맥의 뒷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그 공기는 극단적으로 뭐가 돼? 건조합니다. 비가 뿌려거든요. 흔히. 그러니까 이 산, 두 번째 산을 거쳐서 오는 공기를 맞는 여기 마을은 뭐가 돼요? 극단적인 가뭄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너네 아마 네바다주 사막지역이라는 거 아마 들어갔을 거야. 여기 다 사막입니다. 알았지? 아니 비가 와야 말이지. 앞에서 덮으는데. 이해됐냐? 그래서 사막인데. 맨 마지막에 써있죠. 그 결과는 대니아입니다. 네바다주의 대부분이 바로 뭐라고? 사막. 됐어요? 아, 이거 이제 질시간과 팬 현상이라고 배우게 될 텐데. 알아두세요. 알았죠. 그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다. 습기의 흐름을 막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습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산 뽑아야 돼. 알았냐? 이 습도가 높은 공기가 계속해서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근데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뒤에는 무조건 그냥 사막입니다. 방법이 없죠. 뭐 인공 강우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것도 신통치만. 자, 아래 한글 써온 거 맞춰봅시다. 13번이요. 본인 속으로 맞춰보세요. 공기가 산을 올라감에 따라 뭐하기 시작하고?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식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산의 바람이 부는 쪽입니다. 풍상 쪽에서 뭐가 발생한다? 강수가 발생한다. 비가 내린다는 뜻입니다. 강수가 발생한다. 공기가 산을 넘어서 반대편입니다. 풍하 쪽이죠. 반대편으로 내려가게 되면 대부분의 뭐를? 습기를 잃게 되고 공기는 매우 드라이, 건조해진다. 결론, 산맥은 대륙의 내부 지역에서 습기의 흐름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됐냐?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산을 지나치고 있는 지역은요, 덥습니다. 건조하고요. 비가 안 내려요. 알았죠? 아,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50, 51, 52 해보시고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들. 아래 선택지 해석부터 합시다. People, 사람들은 priorities, 뭐예요? 우선순위화 한다. Monetary, 얘들아 Monetary가 돈이야. 돈, 통화라는 뜻입니다. 흔히 돈의 interest, 이해받는 게 over common goods, 공동의 선, 공동의 선보다는 통화, 돈의 이해관계를 우선순위한다. 대부분 다 그렇지 않니? 그 돈이 돈이 뭐라고? 했냐? 돈을 중요시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평일날, 월요일날 수행평가도 많고 학교 수업도 이렇게 했는데 학원에 와서 또 앉아있는 이유가 뭐야? 그래요. 많이 벌려고. 편하게 일하면서. 그치? 아,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2번, Change agreement for money. 돈을 위해서 합의를 바꾸는 것은 can cause a sense of guilt,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다. 3번, imposing a fine, 얘들아 fine, 명사할 수 있는 벌금이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can compensate for, 보충할 수 있다. broken social contract, 무너진 사회 계약을 보충할 수 있다. 4번, social incentive, 사회적 동기죠. incentive요, 동기는 can be insufficient, 불충분할 수 있다. To change people's behavior,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에 부족할 수 있다. 5번, a market mindset, 시장 마음가짐. 시장, 얘들아 시장 마음가짐 뭔데? 돈이야 돈. 아니야. 그것은 transform, 바꿀 수 있고 undermine, 단어 알아주셔야죠. 요번 내신들도 나왔던다고. undermine, 약화시켜. 됐냐? an institution, 제도를 약화시킬 수 있냐. 제도를 변형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냐. 14번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글이거든요. 돈으로 사람들을 망치는 겁니다. 한번 가봅시다.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측을 못한 거죠. 글 되게 재밌어요. 하나의 생생한 예. 어느 뭐냐? How a market mindset. 여기 빈칸 부분이었었지. 주제입니다. 주제 뚫는 거야. 어떻게 시장의 마음가짐이, 사고방식이, 시장 뭐 돈 얘기하는 거야. 아냐. 그것이 어떻게 바꿀 수 있고 약화시킬 수 있는지. 그치? 사회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어. 돈 때문에. 이것이 기분 주어졌습니다. By Dan Ely의 그의 책 여기에서.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알았죠?
시장의 마음가짐이 제도를 약화시키고 망가뜨릴 수 있다. 됐어? 주제 딱 때렸고요. 그 다음부터 뭔데요? 예시 이어집니다. 예시 되게 재밌어요. 가봅시다. 그는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데이케이 센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어린이집입니다. 아니, 어린이집에서 있었는데. Decide to find parents. 부모에게 벌금을 내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떤 부모요? 지각하는 부모. 어린이집 다 다녀갔죠. 어린이집은 아침에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거나 셔틀 가서 타고 올 때는 셔틀을 안 틀어다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데리러 가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어린이집이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잖아. 뭐 3시, 4시 이 정도면 끝나죠. 그죠? 그럼 부모님이 데리러 가야 되거든. 근데 정해진 시간에 부모님이 안 오는 경우예요. 이해됐어? 아니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경우 되게 많잖아. 맞벌이 한다거나 직장생활 하신다거나 이런 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사건이 있으면 당연히 늦을 수 있다고요. 그니? 이제 근데 그런 부모한테 벌금을 내리게 됐어. 됐어? To pick up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데 지각하는 부모들입니다. 됐냐를 희망하면서. 뭘 희망이냐면 이것이, 이거 뭐 지각하는 부모한테 벌금을 때리는 거야. 이게 discouraging, 낙담시킬 거야. 배운 부모들이죠.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낙담시킬 거라는 희망하면서. 그렇다는 게 뭐예요? 지각하는 거. 데리러 오는데 지각하는 거 부모들. 됐냐?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벌금을 때리자. 라고 한 거죠. 결정을 내렸어. In fact, 사실 정확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반대. 정확한 반대 일어났던 건데. 돈 내고 묶여. 그렇죠. 돈 내고 묶여. 차라리 돈 내고 말겠다. 그냥. 난 이 제도를 보면서 내가 생각한 해결책을 다 얘기해줄게. 자,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부모들은 죄책감을 느꼈어. 아우, 선생님 죄송해요. 오늘 일찍 오려고 그랬는데 차가 막혀서. 갑자기 뭐 회사에 일이 생겼어. 죄책감을 느꼈다. 뭐에 대해서? 느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책감은 효과적이었어. 뭐? 확실하게 하는데 Only a few, 단지 소수의 부모들만이 그렇게 하는 것, 늦는 것. 됐냐? 그래서 늦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랬는데 원래 일단 벌금이 도입되어졌을 때 됐냐인 것처럼 그렇다. 부모들의 마음가짐에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전반적인 시나리오가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였다? 죄책감이 있었다. 느껴보세요. 선생님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늦을게요. 됐냐? 죄책감이 있었는데 바뀌었어. From A에서 B로 바뀐 겁니다. From A to B. 사회적인 계약에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 시장의 계약으로 바뀐다. 돈이면 끝나는 것. 됐냐? 그거 얘기하는 거야. 함축 미축으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소셜 컨트롤이 가르치는 게 뭐냐? 마켓 원이 가르치는 게 뭐냐? 됐냐? 데시션이 되게 많이 나왔어. 이센셜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부모들은 지불하고 있어서 센터에다가 뭐에 대해서? Look after, 돌봐주는 거. 그들의 아이를 늦은 시간까지 되냐? 정해진 시간까지 돌봐주는 것에 대한 돈을 내고 있다고 부모들 생각하고 되니? 그럼 이제 미안할 마음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자기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버려. 이랬니? 그 다음 Some parents, 몇몇 부모들은 생각해. It was the price. 그것이 돈을 내는 게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거야. 되냐? 아니 돈 주면 끝나잖아. 그죠? And with the rate of late arrivals, 늦게 도착하는 그 비율은 뭐하기 시작했어? 증가하기 시작했어. 됐어? 아니 서둘러야지 그랬다가 돈 주고 말지. 이러니까 서둘 이유가 없고요. 됐냐? 계속해서 지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 더 많아지고. Significantly, 중요하게, 상당하게 Once the center, 그 센터가 더 중요한 건 웃긴 건 이거야. 센터가 포기해서. 왜? 벌금 내고 늦게 오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벌금 제대로 포기해서. And it went back, 되돌아가려고 그랬어. 뭐로? 이전에 그런 합의로 방식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을 때 어때? 늦게 도착하는 부모들, 늦게 도착한 리메이트 남아있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그냥 어? 이제 돈도 안 받아? 좋네. 늦게 가야 되겠네. 이렇게 해보는 거야. 알았냐? They had reached it. 그들이 도착하는 수준은 더 늦게 오더라. 높은 수준이 있잖아. During the fear of the fines. 벌금을 매기는 그 기간 동안에 그것들이 도달했었던 그 높은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야, 어린이집 입장에서 어때? 이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이해되냐? 어쩔 수 없어. 내가 보기, 내내를 보기에 뭐가 문제적인 것 같니? 어떻게 했었어야 돼? 벌금 매긴 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벌금이 내가 보기엔 약했던 것 같아. 10분, 1분 지각당 100만원 이렇게 때렸었어야 돼. 벌금을. 물론 그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됐냐? 아니 그냥 웃자고 하는 척이야. 알았지? 결국은 뭐 죄책감을 느끼는 거 없어지고 벌금제도를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없애도 그 상태는 계속 유지돼. 됐니?
결국 뭐? 사회적 계약이 약속인 거죠. 약속을 지키는 거. 됐어? 너희들 맨날 지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내가 누군가 얘기를 안 하겠어? 그치? 지각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벌금을 매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할 거야. 어? 늦었네요? 돈 낼게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제도를 가져올 때는 이건 조심해야 돼. 이게 돈으로 함부로 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 알았지? 너희들 만약에 숙제를 안 해봤어. 내가 벌금을 건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해? 어? 숙제 안 했네? 막 빨리 해야지. 아니, 끝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잘못된 거야. 알았어? 그 대신 벌금을 한번 숙제 안 해놓은 것보다 20만원. 어때? 많이 안 되죠. 자, 아래 가봅시다. 한글이요. 본인 성부랑 맞춰보세요. 이 글은 벌금이 도입돼요. 사회적 계약이 시장 계약으로 변화됨으로써 부모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고 있다. 무슨 제도? 벌금 제도죠. 벌금 제도는 부모들 아이들 추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추가 시간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여기겠다. 그냥 정당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는 예산 바닥이 늦게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의 수를 뭐 시켜서? 증가시켰으며 벌금 제도가 뭐한 이후에도 폐지된 이후에도 이 행동 패턴은 뭐하게 되었다? 지속되었다. 됐냐? 이제 너희 어린이집 원장이라면 이제 어떡할래? 그냥 불 다 꺼버릴까 해서 애들 내 투트린다고? 이런 씨. 그냥 어린이집 불 다 끄고 아니야. 어린이집 원비를 올리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시간을 연장. 그 수밖에 없죠. 이게 어때? 자기 무덤 자기가 푼 거지. 그치? 하, 이런 일도 있었다. 오늘 여기까지. 얘들아 시간 1분 남았거든? 오늘 다른